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. 자, 2024학년도 월학평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은 핵융합 반응을 표는 원자핵 AB의 중성자수와 질량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.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핵 반응식을 봤을 때뭐 핵융합이 됐건 핵 분열이 됐건 질량이 결손되는 건 바로 요 에너지량이 되는 거고요. 질량수 보존되는 건 바로 덧셈 뺄셈, 즉 덧셈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지금 좀 여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중성자수와 질량수거든요. 질량수란 건 어떤 원자의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수와 그 다음에 중성자,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입니다. 그래서 질량수가 1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2인데 중성자가 1개였다는 얘기는 양성자 1개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A라는 것은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2짜리고요. B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하게 되면 질량수 3이에요. 그럼 이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놓은 게 3인데 중성자가 하나니까 여기는 원자 번호 2, 양성자가 2개짜리 이거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럼 이제 우리 그 질량수 보존을 따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덧셈 문제인데 요거 1, 2가 되겠고 1, 2가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여기가 2, 3인데 얘네들 더하면 4가 돼야 되는데 여기 3밖에 없으니까 여기 1자리 하나, 질량수 1자리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양성자수, 여기 보면 2인데 여기 2죠. 그럼 여기는 0이 돼야 된다. 그럼 얘 뭐예요? 바로 중성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다. 자, 그럼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양성자수는 A와 B가 같다고 했는데 A는 1이고요. B는 2가 되니까 같은 게 아니죠. B가 더 큽니다. 그래서 틀렸고요. 그 다음에 기억은 중성자다 맞는 내용 되겠고 핵융합 반응에서 방출된 에너지 관련된 내용은 바로 질량 결손에 대한 것이다. 예, 요거 맞는 내용 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